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 많은 청춘 20대 남자입니다. 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145kg이 넘는 몸뚱이부터 아이고야. 게으르고 철딱선이 없는 성격까지 죄다 뜯어고치고 싶은 사람은 저희 형인데요. 형, 거기서 더 살찌면 큰일 나. 아, 제발 좀 움직여. 내 무릎. 나 무릎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 나 싫어. 매사 꿈쩍도 안 하는 형은요. 대학교는 자퇴하겠다며 나가지도 않고 아하. 매일 먹고 자고 게임만 하며 속 터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 동생, 저기 내가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10만 원만. 금방 갚을게. 10만 원만 꿔줘. 야야, 나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100만 원만. 100만 원만 불려줘. 100만 원만. 100만 원만. 인형 뽑기에 빠져서 에?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 인형 뽑기에 서비스 쳐드려 신용 불량자까지 됐습니다. 아, 정말 제정신 아니죠, 우리 형. 이제 형도 27인데 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진짜 그만 좀 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다 계획이 있다니까. 대체 그 계획이 뭔지 형만 보면 속이 갑갑하네요. 새해엔 저희 형 제발 정신 좀 차리게 확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내부는 지금 좀 벙찐 거예요? 아니, 네. 많이 놀랐죠? 네. 인형 얼마나 한다고 그거를. 그거 다 사기잖아. 그거 찍게 잘 안 잡혀요. 잡고 싶은 건 안 돼. 이게 게임이 요렇게 되는데 끝이 요렇게 돼 있어서. 나 짜증나. 그거는 피하는데. 아니, 그래갖고 그런데 가면은 딱 미국에서 하다가 안 들어가고 나 쫓겨나갈 뻔했다니까. 인형 뽑기도 인형 뽑기고 그다음에 삶의 의욕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동생이 많이 걱정하거든요.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사연까지 보낸 거예요? 형이 올해 27살인데 운동을 했었어요. 체육학과였는데 인간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휴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휴학을 하고 있는데? 3년째 하고. 3년째 휴학을. 계획이 있어요, 형이? 놀기 위한 휴학?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자꾸만 빌려달라고 했다면서요? 네, 처음에 3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하다가 수십만 원 대고 100단위도 넘어갔어요. 아이고야, 그 빌려줬어요? 대출 이런 것 받고 그럴까 봐. 그러니까 또 안 그럴 수도 없고. 지금 부모님하고 함께 살진 않고요? 그 제부도라는 곳에서 제부도. 여기 형하고 둘이 사시는 거예요? 네, 저랑 형이 둘이. 인형 뽑기에 빠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인형 뽑기에 빠져요? 한창 인형 뽑기가 열풍이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인형 뽑으러 간다길래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좋게 생각했는데 점점 하는 빈도가 높아지더니 이제는 매일 밤에 밤에? 뽑기샵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24시 3, 4시까지 있다 올 때도 있고 새벽 뽑기를 하는구나. 아침에 들어올 때도 있고요. 얼마나 됐어요, 뽑은 지가? 1년 넘었어요. 아니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형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진지하게 얘기 많이 해봤어요. 표정이 굳어지고 그냥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저 혼자 그렇게 얘기한다고 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동생이 보기에? 군대에서 많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좀 통통한 편이긴 했는데 그때 좀 많이. 군대 있을 때 살이 쪄서 왔다고요? 병장 때 좀. 네. 그 전 모습을 저희가 좀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어떤 모습인지 일단. 뭐? 뭐 저 정도네. 귀여워. 정상인데? 그냥 통통한 얼굴에 몸은 통통하네. 몸이 좋은 거네 그냥. 저게. 근데 지금 저게 언제적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아니죠? 한 20살. 20살? 동안이네. 동안이네. 진짜 동안이다. 진짜 동안이다. 예. 동안이다. 거의 큰 초등학생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고기야, 동호처럼. 그때까지 좋았네. 자, 일단 형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다. 마이크로 인형 인형 예, 실례가 안 되면 한 번만 일어나서 볼래요? 한 번, 예. 한 번만 이렇게 한번 돌아봐 주세요. 군대 가기 전. 아이고야. 살이 많이 오르셨네, 진짜. 형이 좀 철이 없다고 지금 갑자기 여기 나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대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대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도
근데 철이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 인형 뽑기 새벽반인데? 동생이 느끼기에는 군대를 다녀온 후로 형이 살도 좀 찌고 이렇게 좀 변한 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상병 때부터 이제 좀 편하죠. 생활이 좀 편해졌어요. 그러고 이제 하필 후임이 PS 병역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 있지. 그럼 후임 탓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이후로 이제 또 태권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음 뭔가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계속 살찌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부모님께서 10개월 치 이제 헬스장을 이제 끊어주셨는데 한번 가니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 처음에 갔을 때 힘들었어요? 챙겨주니까 하려고 했었는데 네. 가려니까 이제 뭐 잘 안 챙겨주고. 근데 안 챙겨줘서요? 이게 지금 일이? 평소에 뭐 음식 먹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냥 보통 대학생들 먹는 거 똑같이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요?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먹어요? 친구한테 얘기를 뭐 한번 들었는데요. 같이 형이랑 중국집을 간 적이 있대요. 예, 예. 네, 그 친구 앞에서 형이 계속 웃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웃어? 물어보니까 여기 한 시간 전에 여기 왔었다고. 여기 한 시간 전에 여기 왔었다고. 아, 먹으러? 네. 그리고 또 먹은 거야? 네. 중국집에서 뭐 시켜서 먹었어요? 한 시간 전에는 뭐 먹고 그 이후에는 뭐 먹었어요? 제가 워낙 원래 짜장면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예. 처음에 꽃배기 먹다가 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보통 하나 먹고 반만 하나 먹고. 그게 남들 먹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 시간 전에 다 그렇게 먹잖아요. 저희 아까 좀 전에 대기실에서 네. 오랜만에 녹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에그 타르트랑 뭐 이런 거 저런 걸 갖고 왔어요. 네. 일단 저희는 뭐 좀 얘기 끝나고 먹으려고 했는데 이영수 씨 중간에 먼저 에그 타르트 하나 다 집어요. 먹어요. 맛있네 한 다음에 그 뭔가 죄책감이 들어서인지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래도 먹고 약간 좀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랑 이영자 씨는 진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먹은 만큼 근데 합니다. 근데 제가 뽑기를 하려고 한 곳내만 간 게 아니거든요. 여러 인형 뽑기샵을 돌아다니다 보면 걷잖아요. 네, 그걸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제 체질이 그냥. 체질이가 아니고요? 아니. 사이사이 안 먹어요? 인형 뽑기 하면서? 뽑기는 뽑기에 집중해야 하니까. 안 먹어요? 이동할 때. 이동할 때. 이동? 아, 이동. 먹으면서 걸어가는 거야? 길거리 음식들 같죠. 매일 밤 새 가면서 이제 어쨌든 인형 뽑기에 빠지신 거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재미를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낚시 하시는 분을 이해하실 거예요. 네? 짜릿한 손맛이 있잖아요. 손맛? 네. 아, 이렇게 딱 하다 이렇게 누를 때 그 손맛? 네, 그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박준호 씨. 이게 손맛이 없어, 이거는. 왜냐면 네. 손톱을 너무 많이 잘라서 이게 안 잡히면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손끝이 잡아야 되는데, 이건 여기 이렇게 잡으니까 손맛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인형뽑기 오래 해봤잖아요. 네, 찍게 약간 구부려져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1,000원, 2,000원을 테스트를 해봐요. 그런 다음에, 이거 힘 괜찮대? 어느 정도 끌고 가네? 그러면 그때부터 5,000원, 만원. 근데 왜 투어를 한다면서요? 왜 투어를 해요?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막 계속 찍으면 지루한 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을 가야 희귀한 인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이제 형님들하고 차 타고 부평, 뭐 부천, 김포, 수원 뭐 건대. 그러면 지금 인형 몇 개 있어요 집에? 지금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까지 뽑아왔던 게 1,000개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줄였어요? 팔았어요 아니면 다시 집어넣었어요 기계? 제가 아는 형님이 이제 인형 뽑기 샵을 하니까 네. 그 기계를 대여를 해가지고 그 제가 뽑았던 인형을 다시 넣어요. 그러면 거기서 같이 돈을 수입해서 돈을 나눠 먹어요? 제가 다 같이. 아 본인이 다 갖는다고요? 네, 한 1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다시 뽑기하러 가죠. 100만 원이지만 쓰는 돈이 얼마겠어? 그러니까 신용 불량이 되는 거지. 드는 돈이 얼마예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150만 원. 이거 50만 원이 그러면 계속 50만 원을 적자를 보는 거네. 그럼 1년에 600만 원이네, 빚이 들어가는 게. 근데 거기에 또 먹고 하면은 또. 아, 그렇죠. 먹는 돈이 있네. 아니, 지금 와서 150이지만 한참 막 처음에 배울 때 빠질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하루에 거의 50만 원 100만 쓸 때도 있고 50만 원 100만 쓸 때도 있고. 인형 뽑기예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아니 아무래도 하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좀 과하다. 한 기계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요? 좋아 기계가. 최고 오랫동안 있는 데가 한 12시간? 우와! 12시간 동안 이거 하면 안 있으시네요? 이 샵에서 12시간? 사장님하고 또 이제 같이 밥도 먹고. 당연하지, 사장님이 와서 50만 원 써주는데 인형 뽑기.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전에는 인형 뽑기 하면은 이 말 자체가 귀엽잖아요. 인형을 이렇게 뽑기 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면은 약간 도박 중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도 인형이 집에 꽤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죠. 저건 나도 뽑았어. 인형들은 참 귀엽네요. 귀엽긴 귀엽다. 귀엽다. 형이 오. 네 개. 와. 근데 또 고승기 겹치게 안 뽑네요. 오, 다 달라. 와, 아니야. 도라에몽 하나 봤어. 있어. 도라에몽 두 개. 야, 많긴 많네요. 야. 도라에몽이 많이 나. 6개. 야. 도라에몽 세 개. 도라에몽이 많이 나. 6개. 야, 돈이 됐다, 돈이. 도라에몽이 색깔이 많네. 쟤들이 표정이 다 달라요. 우는 거, 뭐 이렇게. 와, 뭐야. 와, 근데 여기는 인형 수준이 좋네. 우리는 뭐 싸구리겠지. 줄 세우기는 끝났어. 어머, 세상에. 아니. 저기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네, 비닐에 싸서 와요. 집이 넓어요? 여쭤봐요. 10평도 안 돼요. 10평 한 9평 정도? 천 개의 인형을 이렇게 봤을 때 본인이, 아,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아요? 한심하다 생각 안 해요? 베란다 사용할 게 별로 없으니까 더 채우고 싶은 거. 더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이제 같이 인형 뽑기 투어 다니는 그 지인들 중에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간 정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하는 편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인형 뽑기가 잘하고 말고가 있어요?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이 세계는 이게 하다 보면 있겠지. 딘딘이 참 예, 모르는 소리 한 거죠? 이 세계에도 다 기술이 있는 거죠? 네, 스킬이 다 있어요. 저희가 이 인형 뽑기 잘하는지 한번 여쭤본 이유가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주세요. 이게 인형 뽑기 기구나. 여기서 하신 거네. 나도 지난주에 한 4개 털었는데. 형 마이크 갖고 오실래요? 그냥 하면 되지. 난 이걸 하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앉아서 하면 돼. 네, 앉아서. 앉아 불편하죠? 그 뭐 앉으시는 것도 많이 불편하시네. 응, 아유. 무릎 꿇고, 무릎 괜찮아요? 무릎 아픈데? 네, 괜찮아요. 무릎 펴가 나. 네? 네, 괜찮아요. 무릎 펴가 나. 예, 하면 될까요? 예, 해보세요. 하면 될까요? 예, 해보세요. 뭘 지금 공략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고수다. 해집네, 막 저거를. 일단 이거 집게로 밀어요. 애들만 밀어. 누르는 거야. 이거 집게로 밀어요. 애들만 밀어. 누르는 거야. 자, 일단 검정만. 우와! 대박이다. 아니 한 번에 어떻게 됐지? 여러분 박수 치면 안 돼요. 근데 저절로 저도 모르게. 아니 이게 집게가 잘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신기해. 여기 보여.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신기해. 너무 잘했어. 한 번에 어떻게 뽑지? 처음 봤어 나 이거. 이거 집게가 뭐야? 이거 집게가 뭐야? 내가 만약에 뽑으면 끊는 거예요, 뽑기. 두 번 연달아 뽑으면 끊는 거야. 잠깐, 갑자기 근데 손에 땀 나는데. 연달아 뽑아. 신기하다. 돼. 핑크색. 들어갔어.
정말. 형 맥 끝에 있는 거. 아니 지금 형 자석 갔어. 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얘 이렇게 야 대가리만 들어가고 이렇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형 못 뽑으면 형 탓이에요. 갑자기 왜 내 탓이야? 다시 복귀, 다시 복귀. 어떤 거 뽑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야, 이게 안 알려주세요. 무슨 복귀가 돼. 그래도 이거 뽑아야 돼, 딘딘. 저 비닐을 꼭... 아, 비닐 안 나가. 비닐 안 나가. 왜 안 돼? 아! 본인이 뽑아보세요. 자, 이 상황에서 진짜 뽑을 수 있으면 진짜. 아, 이제 뽑을 게 대박이다. 없어요. 이제 뽑을 게 없어, 진짜. 아, 아니, 저 집게가 좋아. 어, 형, 형은 뭐. 아, 비닐을 뽑네. 저 봐, 비닐을 뽑네. 어, 형. 어머, 어머, 어머. 비닐인데, 비닐인데. 아, 안 되잖아. 이게 비닐이 쉽지 않죠. 자, 됐습니다. 아이고. 비닐이 너무 잘 뽑았고. 아니 저렇게 인형 뽑기 가끔씩 가서 재미로 하면은 그렇죠. 받는 재미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형 뽑기만 저렇게 그냥 취미 생활로 조금씩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치. 그건 저도 이해하는데 형이 한번 인형 뽑기에 빠져가지고 폐 땡땡 거기 네. SNS에서 네. 대출을 해준다는 그 글을 아. 보고 아. 거기서 신청을 한 거예요. 아 SNS에 떠도는 글 보고 네. 그거 진짜 위험한데. 근데 또 자기네들한테 카드랑 통장을 주면은 대출을 해주겠다. 아, 이거 아, 완전 누가 성격이. 믿어요? 네. 형이 믿어가지고 그걸 보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 와가지고 대포 통장으로 쏘였다고. 참. 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 당하고 나서 제가 돈을 100만 원 빌려줬었거든요. 또 어디 카드사에서 100만 원 대출 받고요. 하, 심하다. 그러면 그 돈은 뭐 다 어쨌든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어차피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가압류 된다 막 그런 고지서 날라와도 신경을 안 써요. 가압류? 아니 누가 갚냐고요? 그거를 부모님이 보셨어요, 고지서를. 어. 왜 이거 안 갚고 있냐 그냥 말을 하고 부모님이 다 갚아주시고. 근데 부모님이 갚아주니까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안 갚아줘야 되는데. 휴대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오겠네. 네, 그거를 또 소액 결제를 해가지고 당장 돈이 안 드니까 핸드폰비가 300만 원, 핸드폰비가 300만 원. 와, 소액결제가 300만 원이지? 근데 궁금한 게 핸드폰 소액결제로는 인형 뽑기를 못 하잖아요. 교통카드 그게 환불이 돼가지고. 환불? 아. 네.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핸드폰으로 충전해서 그걸 환불로? 아. 아니 진짜 인형 뽑기 하려고 대출 받은 거예요? 신용카드를 예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빼고 해가다 보니까 그걸 못 갚게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되고. 그걸 갚아주신 거예요, 또? 네. 부모님이? 오늘 부모님 같이 안 오셨네요? 네, 지방에서 일하고 계셔가지고. 일하고 계셔서. 바빠서. 저기 형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이렇게 대출 받을 때도 그래도 부모님이 한 번, 한두 번 갚아주다 보니까 조금 믿는 구석은 있어요, 솔직히? 솔직히 그냥 편하게. 솔직히 그렇죠. 동생하고 부모님한테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항상 가지고 있는데. 네. 맘처럼 안 되죠, 잘.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철없어 보인다 그랬는데 내가 왜 철없는지 모르겠다고 아까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도 철없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본인이? 다른 분들은 뭐 술 드시고 스트레스 풀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돈으로 술을 먹고 우리가 대출 엄마 아빠가 술값을 내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쉬는 기간이고 2월 달부터 이제 다시 운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인형 뽑기 투어 가지고 저도 다른 계획하고 있는데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아 인형 뽑기를 못 놓겠어요? 인터넷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아 거기에서 아, 스타가 되는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대응견 그래도 제가 가끔씩 종모를 하는데 한 17명 정도 오고 초등학생들이? 네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도 철없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지금 SNS 상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수익이 좀 나요? 수익이 거의 없어요. 없죠. 수익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괜히 일과 결부시켜서 약간 덜 미안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덜 죄책감 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그 옆에 분이 이제 지인 분이신 것 같은데 인형 투어 같이 다니는 분이에요? 네, 저도 이제 그 유땡땡 이제 네.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큰 금액을 해드리면은 그걸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좀 희열을 찾으시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옆에서 보다 보면은 촬영할 때 인형 뽑기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외적으로 개인적인 거에 인형을 굳이 안 뽑아도 되는데도 아~ 계속 뽑고 그렇죠. 계속 뽑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시간 다 낭비해 돈 낭비해 이건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형이 가장 좀 이거는 아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언제였어요? 얘가 인형 뽑기만 안 하면은 되게 착하고 되게 순수한 애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을 정도로. 근데 애가 그 인형 뽑기 기계 앞에만 가면은 눈빛이 변해요. 이제 뽑힐 듯 말 듯한 것들이 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기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아. 그러면서 이제 아. 형한테 형 5천 원만, 만 원만 그렇게 됐던 게 이제 20만 원. 왜 저한테도 한 20, 30만 원 이렇게 한 번에 빌려간 적도 있고. 지금 형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절제를 좀 해야긴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좀 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근데 좀 전에 2월부터 그래도 운동도 시작하시고 뭐 일도 어쨌든 계획하고 한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믿어요? 형 지금 이렇게 뭐 2개월 있다 뭐 한다 이런 거를? 아니요, 전에 대출 사기 한번 당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형이 제 앞에서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일할 거다. 네, 미안하고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렸단 말이에요, 저 앞에서. 믿었는데 아, 그 믿음이 막 며칠 안 가서 그냥 똑같이 살더라고요. 네. 실망했구나, 형한테. 아니,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형한테 꿔주는 그 돈은 야간 알바 하면서 야간 알바? 네, 학원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었는데 아, 진짜 힘들게 모은 진짜 어렵게 번 돈인데 형은 동생이 믿었는데 실망시켜요. 약속을 왜 안 지켜요? 저도 이제 마음을 먹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이제 혼잣말이라고 이제 하는데 막 계속 들으라는 소리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잔소리를 안 했어. 그럼 이걸 그만둘 자신 있어요? 인형 뽑기는 계속 거 봐요 아니잖아요. 그건 지금 비겁한 변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잔소리를 해대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형이 그러고 다니니까 그거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형한테 직접적으로 욕은 안 했는데 혼잣말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욕을 했었어요. 근데 욕을 하다가 형이 갑자기 자기한테 욕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갑자기 그 아파트 베란다로 가가지고 자기가 죽어버리면 변하겠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 형의 그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그 이후로는 잔소리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좋은 소리 하려고 해요. 근데 형은 저렇게 남 핑계 대면서 그래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야, 동생이 많이 놀랐겠네요. 그때 왜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얘기까지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옆에서 사실 대포 통장 사기 당 했을 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없어졌으면 되겠나 해서 충동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본인도 충분히 네. 힘든데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나만 없으면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나이가 27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정말 앞길이 창창하고 무궁무진한 나이인데 지금 살이 쪘다고 그래서 영원히 저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거부터 해야 될지 오늘 하나하나 정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부터 하라고 알려준다면 폭식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폭식을 해봤지만 왜 폭식을 하게 되면 너무 고단하고 하니까 잊고 싶어서 아무 생각이 없게 하고 또 자고 되고 반복되게 해야 돼. 나를 의지를 조금 저하시켜요. 그래서 좀 먹는 것부터 지금 보통 사람처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네. 빠져요. 그냥 짜장면 한 그릇만 먹으라고 보통. 라면 하나. 아 그리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이게. 네. 야 그래 곱빼기 하나. 제가 예전에 이제 다이어트 이제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다고 했잖아요. 가끔씩 예. 목표를 너무 크게 잡고 뭐 한 30kg, 40kg 이렇게 네. 목표를 잡고.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돼. 크게 보지 말고 한 달에 5kg. 그래서 음료수 있잖아. 음료수도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다 좋은지 하지만 그 다 살탕물이야. 맞아. 살탕물. 살탕물 하는 거 몰라. 오렌지 주스. 그런 거만
탄산만 맞아요. 조금 살이죠. 제가 말씀하셔서 그런데 음료수를 탄산을 거의 하루에 1리터 이상. 거봐. 그것도 도움 되게 돼. 그냥 물을 먹어요. 물. 설탕물을 너무 많이 먹었잖아. 설탕물 그럼 그렇지. 설탕이 아니야? 설탕, 설탕. 아, 그러니까 설. SNS를 통해서 나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100 몇십 킬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나가죠. 80 킬로 되면 더 관심 받는 사람 더 많아져요. 좀 종목을 바꿔봐요 그걸로 오히려. 제가 볼 때 그게 훨씬 빨라요. 그렇죠. 저 살 빼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인형 뽑기 오늘부터 끊고 저 한번 살을 빼보려고요. 오, 좋다. 그게, 어. 그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때문에... 관심 받고 사랑받는다니까. 어, 그거로 바꿔요. 저도 구독할게요. 그거 하세요. 뭐, 인형 뽑기 그 채널 빼고 이제 살 빼는 걸로 오케이? 마지막으로 형한테 바라는 점. 인형 뽑기 안 하는 걸 바라진 않아. 근데 적당히 하고 먹는 것도 잘 조절을 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네, 형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 청아부터. 네. 네. 고민이다. 네. 동생분 입장이 있다 보니까 고민이다. 물을 드렸습니다. 고민이다. 응원할게요. 누가 시켜서도 못하거든요. 그렇게 12시간씩은. 네. 그러니까 그런 의지. 끈기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 걸 다른 창구에 아마 쓰시면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은 지금 너무 폐쇄적으로 갇혀있는데 그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거를 찾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 하나씩 고치면서 운동을 시작하고 자신감 생기면 나중에 인형 뽑기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철없는 형 때문에 고민인 남동생의 사연 충분히 공감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자, 형 동생한테 직접. 지금까지 형이 부끄럽고 그런 형이었는데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아, 부모님한테 그래.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부모님한테 한마디. 얼마나 속구렸겠어.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던 부모님 이제 달라지는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네. 아, 얼마나 많은 수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형 수트빈. 끝자리 1. 100. 자, 200명 중에 150.